왜 공원 갈까? 워터파크 갈까 엄마랑? 가자. 엄마는 워터파크 갈 거야? 우린 꼭 돼야 돼. 응급이 아직도 이렇게 힘든다니. 엄마랑 공원 가자. 엄마랑 공원 갈 거야. 알았지? 엄마랑 내일은 공원 가자. 굿바이. 아, 귀여워. 부부 얼굴에 뭐를 묻혀놨어? 아니, 못생겼다는 의미는 아니고 얼굴에 뭐 묻어있다고. 그래도 이뻐 부부. 굿보이 이쁘다. 이제 가자. 가자. 검은색, 흰색, 믹스. 사실 여기가 제 전용 베스트탑이었는데 부 시킬 곳이 없어서 부 전용으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하나하나 설치를 했습니다. 우선 이거를 호스를 달았고요. 그다음에 여기 움직이지 못하게 고리를 달았어요. 그래서 부가 최대한 안 도망치게. 왜냐면 안 그러면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두 명 이상이 필요하니까 너무 힘들어서. 그리고 바닥 미끄러지지 말라고 베드도 샀습니다. 원래는 이 조그만한 곳에서 저랑 둘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는데 부가 계속 제 주위를 돌으면서 제 발을 밟는 거예요. 밟는 것까진 상관없는데 밟고 할 이렇게 해서 긁는 거야. 너무 아파가지고 양말을 신고, 진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샤워를 시켰어요. 근데도 이제 너무 아프고 피멍이 들고 이러니까 제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. 이 오늘 샤워 시키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. 샤워를 시키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이 아이요. 이 아이. 저희 집 샴푸와 컨디셔너는 대용량 갤런짜리를 쓰고 있습니다.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. 왜냐면 요즘에는 이거를 붓고 거품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오래 쓰이더라고요. 이 정도를 만들었어요. 엄청 많은 양이에요. 이거를 하나 쓰고 한 번 더 써야 될 거예요. 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통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. 비디오를 안 틀어놨어요.
해야 되는 거예요. 나오잖아. 꾸정물 나오잖아요. 드디어 다 끝났어. 응? 부부 귀가 큰지 사람들 몰라, 그치? 귀가 엄청 큰데 말이야. 귀가 이 얼굴이 반이네. 왜 이렇게 말른지 몰라, 사람들은, 그치? 엄청 말랐는데, 뼈다구인데. 부부 완전 뼈다구 박혀. 헤이! 뼈다구야! 고셋도 살쪘네?